생성형 AI의 등장과 확산은 디지털 전환이 일자리에 미친 영향을 더욱 크게 만들 전망입니다. 과학기술 일자리에도 마찬가지로 심대한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응 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성형 AI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것은 ChatGPT가 등장한 2022년 말 이후로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이전부터 문학이나 예술 등 다양한 창작 활동 영역에서 AI의 활약이 부각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I가 일자리에 미친 영향과 그 영향에 대한 분석에서도 그 이전과는 다르게 단지 일부 직무를 대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가 훨씬 크게 변화하고 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결과가 바로 매년 향후 5년간의 일자리 변화에 대해 전 세계 경영자들에게 설문조사하는 WEF의 미래 직업조사 결과입니다. 알파고 충격을 바탕으로 컴퓨터의 일자리 대체 논란이 심화되었던 2016년 조사 결과는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에서 총 510만 개의 일자리 순 감소가 나타난다는 전망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대신 9,700만 개의 일자리가 새롭게 나타나서 오히려 1,200만 개의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습니다. 그러나 생성형 AI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2023년 조사 결과에서는 다시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 8,3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6,90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순수하게 감소하는 일자리 수가 1,400만 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성형 AI 가운데서도 ChatGPT와 같이 대규모 언어 모델의 활용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어떤 시범적 연구도 이루어졌는데요. OpenAI사와 펜실베니아 대학의 공동 연구로 이루어진 이 연구 결과를 보면요. 미국 노동시장에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할 경우에 직무 및 작업 시간이 얼마나 절감되는지 그 잠재적 영향력을 아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었습니다. 이 연구의 특징은 대규모 언어 모델의 활용이 특정 과업이나 작업 활동을 완료하는 시간을 50% 이상 줄이는가? 라는 질문을 갖다가 GPT-4와 인간 평가자들에게 묻고 나서 그 답변을 측정하여 영향력을 평가하는 방식을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대표적인 모델인 ChatGPT의 활성화는 전체 노동자의 한 3분의 2 이상에게 직무의 변화를 가져오고 직무의 변화의 정도는 한 10% 이상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한 5분의 1 정도의 노동자에게는 그 자신의 직무의 절반 이상이 변하는 영향력을 미칠 정도로 광범위하게 일자리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요. 과거의 컴퓨터와 영향력 분석과는 다르게 고임금이나 진입 장벽이 상당히 높은, 그러니까 고학력을 요구하는 직업들에게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아가 인간의 평가 의견 혹은 인공지능 모델의 추정을 바탕으로 결과를 내봐도 어떤 쪽으로 보더라도 전체 방향성이나 추세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부분도 제가 생각할 때는 의미심장합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여 인공지능의 일자리 대체 가능성을 판단하는 영역에서도조차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역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주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생성형 AI의 활성화 이후 인공지능의 인간 대체 문제는 이제 특정한 직업군만의 문제가 아니게 된 거죠. 결국 인공지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기존 연구들의 의미는 인공지능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 수급이나 대응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기존의 인력 수급 정책이 갖는 한계를 직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문제 해결의 초점이 일자리의 변화나 대체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방법론을 개발하기보다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관련 대응 정책들의 조율이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체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미래 인재 정책이 원활히 추진되며 핵심 인재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불확실하고 빠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기를 수 있는 기반을 정책에 대해서도 만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AI 등 기술 발전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과학기술 인력 등 핵심 인재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빠르게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를 확고히 마련해야 합니다. 수요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공급 체계도 대응할 수 있도록 인재 정책의 기획 및 성과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수한 인재가 과학기술계로 스스로 모여들 수 있는 어떤 과학기술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 속에서 그 인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 대응 전략이 될 것입니다.